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난 5.18 민주화운동. 3일 뒤 광주 시민들은 목포역으로 내려와 참상을 알리고 궐기를 호소했습니다. 전남 각지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민주화운동 참상이 전남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 전라남도는 이처럼 목포역을 비롯해 지역민과 계엄군이 총격을 벌인 해남 무술제 등 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적지 86곳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와 함께 도내 5.18 민주화운동 생존자의 목소리와 사진 등을 수집해 자료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또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. 5.18의 어떤 전국과 세계에 왜 전남이 나서야지 않냐. 5.18 정신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광주 중심으로 한 5.18 행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키워하고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5월단체, 여러 시민단체, 민노동자들 함께 전남만의 5.18을 또 가치를 키워가서 이 호남인들의 그런 정신을 키우고 도교육청도 5.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.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에게 제공된 주먹밥을 먹어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. 교육청은 또 오는 19일까지를 5.18 민주화운동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일선 학교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. 기념식과 함께 5.18 퀴즈 대회와 사진 전시회, 글쓰기 대회와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.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 동안의 민주화운동으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. 5.18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전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.